그리고 저 요즘 좀 책 읽는 여자예요. 오호라? 오호라? 이 언니 좀 모르겠나? 아니 제가 그때 그 트리피플 녹음하고 두 분한테 각각 책 선물을 받았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시간 날 때 읽고 있어가지고 추천 좀 해주세요. 그 찡님한테 받은 책이 혼자가 혼자에게라는 책인데요. 어, 그 책도 되게 읽고 있는 중인데 왜 그렇게 읽고 있어? 진짜로 네, 어, 몇 쪽까지 읽었어? 아 근데 시험 끝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잖아요. 그쵸, 그 읽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쭈님이 주신 책은 그분이 집필하신 책이거든요. 진짜요? 네, 짧은 사진집이라는 여행기 어, 책인데 그거 원래 그 비공개라고 하지 않았나요? 아 선물해 주셨습니다. 우와. 제 생일 다 맞아. 제 생일도 리미티드. 있었잖아요. 또 맞지.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. 그래서 우와. 감사하게 또 읽고 있고 그래서 저 요즘 이렇게 문학적 소양이 오호라. 오호라. 아니 저는 그 트래피플 에피소드 들으면서 어. 그게 미공개됐다 해가지고 아 맞아요. 너무 궁금했거든요. 아. 디디님이 또 읽고 계시다니까. 어, 부럽죠? 빌려줘요. 돼요 되나요? 맞아. 안 돼요. 맞아. 본인만 갖고 싶은 그런 거. 아니 이 정적은 제가 유자차를 마시고 있어서 나름 정적이고 아 빌려드릴게요. 먼저 오니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? 예 제가 예 할아버지인가요? 잠을 안 자고 와서 오라버지? 네 어 오호라 캐릭터를 또 만들어주시면 감사하죠. 한번 읽어보면 시즌4 12화 곡감 12화? 아, 아. 저 이거 편집 안 할게요. 아 쉽지 않네요 오늘. 목이 잠겼어 지금. 야 과연 돼지가 이렇게 똑똑한가 라는 1차적인 어떤 의문점. 어, 그치. 어, 맞아. 돼지가 이 동물들 사이에서 가장 좀 지능이 높으니까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. 그쵸. 이게 과연 고증이 된 것인가 라는 생각이. 어 근데 저만 이런 생각 했나요? 아 이거 진짜 우리도 다 그 생각 하긴 했지. 전 안 했는데요. 이렇게 발뺌한다고? 오호라? 오호라? 야, 돼지 비하 발언은 아니지만 그죠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그려지는 그치 이미지는. 근데 실제로 돼지가 지능이 꽤 높다고 하더라고요. 아 진짜요? 그리고 맞아요. 돼지 원래 되게 깨끗한 거 아시죠? 맞아요. 걔네 엄청 깔끔떨잖아요. 네 개의 다리는 좋다. 두 개의 다리는 더 좋다. 더 이렇게 좋다고. 바뀌었잖아요. 어, 맞아요. 저 그거에 대해서도 또 제가 찾아온 네. 게 있으니까 저는 오. 그거를 또 얘기를 해볼까요? 오호라? 네. 오호라? 이 자식 보소? 오호라 보호지로 만들어야겠네. 그게 뭐냐면 그 영어에서는 폴렉스 굿 그 다음에 툴렉스 원래는 배드잖아요. 근데 이걸 양들을 외치고 다니는 거죠. 어, 네. 영국 아 영어권에선 그리고 그 양의 그 울음소리를 BAA 그러니까 바 이렇게 표기를 한대요.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그 툴렉스 배터로 바뀌잖아요. 그러니까 그 배터랑 바랑 울음소리가 약간 비슷하니까 바터? 그렇게 해서 약간 언어 유희를 한 거다. 우와.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약간 의역을 하면 우리는 매잖아요. 그러니까 두 다리는 매우 좋다. 약간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거 보고 글을 정말 잘 썼다. 그러니까. 참 정말 이거 웬만한 똑똑한 머리가 맞아. 아니고서는 괜히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오래 읽는 맞아. 이유가 있는 것 같아.